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도 릴리랑 한땀한땀 바느질 한번 해볼까요? 릴리도 인사할까요? 그렇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릴리입니다. 릴리야, 우리 오늘은 원피스 하나 만들 건데, 온갖 레이스와 뭐 리본과 그런 재료들을 총동원해서 하나의 원피스를 만들 거예요.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그동안 모아놓고 쌓아놓았던 레이스나 리본 같은 재료들을 정리를 좀 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짠. 릴리야, 잠깐만. 뭐 이것저것 많더라고요. 거기다가 뭐 어디 뭐가 있는지도 알기가 어렵고 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냥 어디서나 살수 있는 플라스틱 정리함이고요. 이렇게 하드보드지를 정리함에 들어가는 사이즈로 자른 다음에 이렇게 리본을 레이스를 감아서 핀으로 고정하고 그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꽤 많죠? 아, 그동안. 네, 많아요. 근데 그래도 아직 아, 욕심이 한이 없어.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네, 그리고 여기 못 들어온 조그맣고 막 쪼가리들 이런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아, 이걸 한번 써가지고 뭐를 한번 해보긴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원피스 만드는데 한번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료들 를 동원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아이보리, 흰색, 베이지색 이런 레이스들을 좀 여러 가지를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뭐 이런 조그만 짧 리본 이런 이건 어두운 건데 이런 리본 같은 것도 활용을 해서 원피스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지금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닫고요. 다른 재료들을 설명드리기 전에요. 우선 앞판, 몸판의 앞판을 어떻게 할 건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재단을 아직 안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패턴은 있는데 가운데 부분에 좀 심심할 것 같아서 핀턱을 달아줄 거거든요. 핀턱을 만들어 줄 건데 미리 핀턱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재단을 하는 게 편해요. 그래서 재단을 따로 안 하고 핀턱 먼저 잡아줄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여기 선 보이세요? 네 줄을 그려놓았어요. 하나, 둘, 셋, 네 줄을 그려놓고 위아래로는 대충 어느 정도까지 옷이 될 건지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네 줄을 따라서 핀턱을 만들어 줄 건데요. 간격은 가운데는 5mm 간격이고요. 그 외에는 7mm 간격으로 그려놨어요. 그 중에 하나, 가운데 선, 가운데 있는 선을 접어서요. 한번 다려주세요. 다린 다음, 요 접은 선을 따라서 아까 표시해둔, 얼마 필요한지 표시해둔 그 부분을 따라서 홈질을 할 건데, 각 1mm 정도. 가장 접은 선에서 1mm 정도 안으로 들어와서 홈질을 해줄 겁니다. 1mm를 눈대중으로 하기 힘드신 분들은 아예 자를 대고 1mm 선을 그리시는 것도 괜찮겠어요. 이렇게 1mm 들어와서 쭉 홈질을 한번 해줘보죠. 자, 이렇게 홈질을 다 했죠? 그러면 여기서 홈질한 부분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접어서 다려주세요. 그럼 핀턱, 한 줄의 핀턱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 옆에 것도 한번 똑같은 방식으로 해볼까요?
선을 따라 접고, 다리고,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움질하고, 다시 접어서 다리고 할 거예요. 그렇게 한 줄, 두 줄, 이쪽으로도 한 줄, 두 줄, 그렇게 핀턱을 다 만들고요. 그 다음에 앞판을 재단을 한번 해보죠. 지금부터 해볼까요? 자, 이렇게 네 줄의 핀턱을 다 꿰매어 주었습니다. 중심을 잡고 양쪽으로 왼쪽으로 두 개, 오른쪽으로 두 개. 그렇게요. 예쁘죠? 이렇게 벌써 예쁘다니. 이렇게 핀턱을 만들어 준 다음에요. 이제 이 재단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할 건데 가운데를 잘 맞추셔야 되고요. 안쪽에다 해야겠죠? 안쪽에다가 펜을 가지고 와서 중심을 잘 맞춰서 이렇게 해서 그리고요. 그 다음에 시접 두고 잘라내고 그렇게 준비한 다음에 다른 재료들이랑 같이 설명드릴게요. 잠깐만요. 이제 드디어 바느질한 준비가 다 되었네요. 여기 필요한 조각들이 있어요. 좀 전에 핀턱 잡아놓은 앞판, 뒷판 두 개, 치마, 그리고 치마 밑에 달아줄 프릴입니다. 치마는 폭이 30cm고요. 길이는 8cm 했어요. 그리고 프릴은 폭이 치마의 두 배, 60cm의 폭은 2.5cm, 높이, 길이는 2.5cm 했습니다. 이렇게 합쳐져서 치마 부분이 될 거고요. 치마는 좀 이따가 천천히 하기로 하고. 우선은 몸판부터 해봅시다. 몸판에는 여기 패턴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트가 있어요. 다트를 맨 처음에 하고요. 앞판에 있는 다트를 맨 처음에 하고, 그 다음에 뒷판에 어깨선이랑 움질로 꿰매 줄 거예요. 일단 거기까지 가보죠. 해볼까요? 다트는 안쪽에서 이렇게 접은 다음 잘 맞춰서 접어서 핀을 꽂고요. 그 다음 끝에서 끝에까지 꿰매 주시면 됩니다. 일단 거기까지 하고요. 이렇게 몸판을 다트 꿰매고요. 꿰매서 바깥쪽으로 다림질 해주었습니다. 어깨선도 꿰맸습니다. 그래서 뒷판과 앞판을 연결해서 어깨선을 꿰맨 다음 솔기는 가림솔로 다림질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몸판을 준비해 놓고요. 이 옷은 칼라도 따로 없고, 그리고 소매도 없어요. 민소매에 칼라도 없는 원피스이기 때문에 그 암홀과 목선을 예쁘게 좀 정리를 해줄 거예요. 망사를 지금 바닥에 망사가 있어요. 이 망사를 대고 목선을 정리해 줄 건데요. 이거 하는 방법은 좀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저희 우리 채널에 만들기 1편 메이킹 넘버원 민소매 원피스 만드는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거기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지금은 그냥 하는 방법 가르쳐 드리고 제가 하는 거 보여 드릴게요. 우선 좀 큼직한 망사를 준비해서요. 여기 망사와
겉감을 놓고 목선을 따라서 꿰맬 거예요. 홈질로 꿰맨 다음, 목선에 그 가위집, 곡선에 가위집을 줘서 뒤집을 거거든요. 한 망사천을 한 1cm 정도 남겨놓고 뒤집을 겁니다. 거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잠깐만요. 자, 이렇게 망사천을 대고, 가위집을 주고, 뒤집어서 다림질까지 했어요. 겉에서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는 위에 탑스티치만 한번 해주시면 목선이 정리가 되는 거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암홀, 진동도 똑같이 망사천 대고 그렇게 정리해 줄게요. 그러면 몸판이 거의 다 끝나가는 겁니다. 자, 탑스티치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목선 정리가 끝났고요. 깔끔하죠? 양쪽 암홀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돌아올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자, 이렇게 목선과 암홀을 다 정리해 줬습니다. 오, 너무 깔끔해. 그쵸? 안에서 보면, 이렇게 망사가 시접을 덮고 있죠. 탑스티치도 다 해주었고요. 옆선을 연결하기 전에 한번 다려주었습니다. 이제 우리 옆선을 연결하면 몸판은, 끝나는 거예요. 금방 해요, 옆선은. 그쵸? 한번 해봅시다. 네, 이렇게 몸판은 옆선을 연결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짜잔. 예쁘죠? 아이고, 귀여워. 이렇게 옆선을 연결한 다음, 가림솔로 다림질을 한번 해주었고요. 자, 몸판은 그러니 이제 조금 치워놓고요. 우리 이제 스커트로 가볼까요? 스커트는 일단은 밑단에 프릴을 달아주는 걸로 시작합시다. 밑단에 프릴을 달고 시작할 건데요. 프릴은 단처리해서 탑스티치 했고요. 그리고 윗선에는 주름을 잡기 위해서 시침질을 한번 해주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스커트의 밑단에 연결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레이스나 이런 것을 붙여줄 건데요. 우리 이 프릴 다는 거는, 우리 언제더라? 우리 채널에 만들기 10편, Making Number 10에 보면은, 프릴 여러 번 달았거든요. 그 에피소드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어요. 일단은 우리 주름을 잡아당겨서 밑단에 프릴을 한번 달아보죠. 프릴을 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레이스를 장식할지 얘기해 봅시다. 달아볼게요. 자, 이렇게 치마의 밑단에 프릴을 달아주었습니다. 주름 잡아서 프릴을 달고,
위에 탑 스티치까지 이렇게 치마가 준비가 되었는데, 자, 이게 저의 도화지예요. 이제 이 위에 아까 보여드렸던 레이스들을 가능하면 불규칙하게 그렇게 한번 배열을 해보려고 그래요. 어차피 이거는 해가면서, 그쵸? 계획은 이렇게 주름 잡아서 위에다 한단 올리고, 좀 가는 애도 조금 더 올리고, 이런 식으로 불규칙하게 레이스들을 주름 잡아서, 양이 많지 않아가지고 전체를 다못 덮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정리한 게다 그동안 정리한 게 이런 식의 망사 레이스도 사용해보고 이렇게 불규칙하게 리본도 올리고 오이야 이런 식으로 해줘볼 생각이에요. 천도 약간 얇은 천 같은 거를 이렇게 올리고 계획은 그래요. 그런데 계획은 그렇지만 이건 어차피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뭐는 어디다 어떻게 이렇게 설명드리기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저도 해나가면서 봐가면서 배열하고 해야 할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하는 걸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다시 얘기하기로 합시다. 가능하면 이게 끊어지다 하더라도 가운데서 딱뭐 만나가지고 마치 줄선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 정도로만 불규칙하게. 사실 그쵸. 그렇게 불규칙하게 하는 거잘 자신 없지만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치마의 천을 레이스 같은 것으로 아랫단부터 그렇게 폭과 색깔과 너비 뭐 이런 거 불규칙하게 여러 가지 조합해서 한번 채워서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망칠 것 같으면 어떡하지? 망치면 아 걱정되네. 자, 우선 맨 밑에 칸부터 한번 해볼게요. 으아, 그동안 정리한 레이스 다 망가졌다. 해볼까요? 네. 얘부터 해보자. 예쁜 애부터. 아니야, 얘는 나중에 여기 맨 위에 올리자. 자, 작업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레이스를 지금 덮어주고 있는 중인데요. 여기 하나, 지금 두 단째 덮어주고 있는 중이고요. 여기는 하나 더 이렇게 겹치게 덮어줄 예정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가운데 중심선 옆선을 표시해 두었어요. 그쵸? 바탕감에 가운데선과 옆선을 표시해서 레이스가 앞면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까지 오는지 그것을 감안을 할수 있게 표시를 해 두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레이스에도 주름을 잡아서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필요한 길이의 한두배 정도의 레이스를 잘라서 주름을 잡은 다음에 위에다가 붙인 겁니다. 지금 여기도 요만큼 덮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덮을 것에 한두 배쯤 레이스를 잘랐어요. 그리고 여기 요 위치에 지금 달 거기 때문에요. 기준도 삐뚤어지지 않게 이 정도의 위치에 달 거다라고 표시한 다음에 선도 한번 그려주고 주름 잡아서 여기다 한번 달아볼게요. 그렇게 해서 레이스를 점점 윗단까지 겹치게 달아줄 겁니다. 아, 잘 되고 있을까요? 잘 되고 있는 걸까요? 계속 해볼게요.
자요, 저는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거의 반 이상 채웠어요. 한두 단 정도만 더 채우면 될것 같아요. 위로 올라갈수록, 그런데 여러분, 주름을 조금씩 덜 잡으시는 게 좋겠어요. 아랫단 쪽은 좀 풍성하게 주름을 잡아주시고요. 위로 가면 주름을 좀 줄이고, 왜냐하면 이 치마 자체에도 주름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주름을 좀 줄이시고요. 그리고 맨 위에다는 거는 따로 주름을 잡지 않고 그냥 윗단에 시접과 맞추어서 그냥 얹어만, 고정만 해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부터 다 채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몸판이랑 붙여주기로 해요.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잠깐만요. 해보죠. 스커트 부분이 이렇게 완성이 다 됐습니다. 드디어. 이거 하느라고 막 레이스 대보고 그래가지고요. 이 화면 밖은 아수라장이에요. 전쟁터 같아요. 어떻게 정리하지? 자, 여기까지 됐고요. 윗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따로 주름을 잡지 않고 그냥 맨 위에 단은 덮은 다음 대신에 잘안 보이시죠? 이렇게 몸판과 붙일 때 스커트 주름을 잡아줄 시침질을 두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시침질을 해놓았어요. 이렇게 시침질 해놓은 실을 잡아당겨서, 완전 풍성해지죠. 여기까지 주름이 잡히니까 잡아당겨서 몸판과 연결을 해줄 거예요. 완전히. 무슨 아트 아티스트 아트돌 뭐왜 그런 거 만들잖아요. 그 느낌이 나는데요. 어쨌든 한번 이제 마지막 난 코스가 남았네요. 몸판이랑 연결해 줘 봅시다. 이렇게 주름 잡힌 스커트와 몸판을 연결하는 것도 우리 그동안 다른 에피소드에서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 1편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몇 편이었더라? 4편인가? 하여튼, 그, 주름 잡힌 거랑 있는 거는 많이 있으니까요. 될수 있으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해서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핀으로 고정을 한 다음에 몸판이랑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핀을 꽂아서 허리선에 치마를 고정해 주었고요. 이제 홈질로 한 번에 꿰매 줄 거예요. 아니요. 홈질은 어렵겠어요. 여기 막 레이스도 들어가 있고 주름도 잡히고 그래서 굉장히 여기가 두껍거든요. 그래서 홈질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반박음질이나 박음질을 이용해서 한번 허리선을 꿰매 줍시다. 그러면 어떤 스커트가 어떤 모양으로 자리를 잡았는지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짜잔! 이렇게 완성, 아직 완성은 아니죠. 하여튼, 허리선 연결해 주었더니 스커트 모양이래요. 와, 예쁘죠? 허리선은 반박음질로 연결하고, 다림질하고, 그리고 탑스티치까지 한번 해주었어요. 주름이 튼튼하게 고정되도록. 이제 우리 뒷막음만 하면 옷을 다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스커트에 비해서 약간 목선 있는 데가 좀 허전한 것 같아서 여기 윗면
위 몸판 부분이 좀 허전한 것 같아서 원래는 미리 했었어야 하죠. 근데 지금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목선에만 요 장식하는 요런 끈을 좀 마치 무슨 모피 같죠? 이렇게 해서 한번 달아줄까 싶어요. 그거 그렇게 달고, 그리고 뒷막음 하고, 그런 다음에 거의 다 완성된 옷으로 만나뵙기로 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일단 목선에 먼저 저걸 한번 달아볼게요. 짜잔! 이렇게 진짜로 완성이 됐습니다. 우와. 뒤에 뒷막음 꿰매주었고요. 위에는 탑스티치해서 여기 스냅단추 달아서 여밀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장식을 조금만 허리선에 리본을 조금 더 달아주었어요. 두 가지 리본끈 사용했고요. 여기 조그만 진주 비즈도 달아서 이렇게 장식이 됐습니다. 아, 너무 기뻐요, 저는. 특히나 이런 레이스들, 뭐 이거는 벼룩시장에서 산 거, 이거는 같이 퀼트 하는 지인분에게 얻은 거, 이거는 제가 홍차 염색한 천, 뭐 이런 식으로 다 사연이 있어요. 그 사연을 다 얘기하다 보면 오늘 밤새도 모자랄 것 같은데, 그렇게는 할 수가 없겠고요. 어쨌든, 저한테는 무슨 옷이라기보다는 앨범이거나 스크랩북이거나 거의 기록물에 가까운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더 기쁜 것 같아요. 더 의미가 있고 더 행복한 것 같아요. 릴리야, 오래 기다렸잖아? 한번 해볼까? 우리 릴리 이거 입으면 무슨 벼룩시장 요정 같을 것 같지 않아요? 아이고 예뻐라.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고맙고요.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릴리도 인사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다음 시간에 더 예쁜 거 만들어 봐요. 여러분, 안녕. 빠이.